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F 투자증권 최현기 투자 전략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약보합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뭐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주말부터 결국에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연설에 대한 경계 심리 혹은 이제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좀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연준의 이제 긴축 기조가 추가적으로 강화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서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일에도 보면 S&P 글로벌 뭐 제조업 경기, 서비스업 경기 전반적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 경기도 그렇고 서비스업 경기도 이제 위축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여파가 경제 지표 부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증시의 어떤 반등을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연준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계속적으로 좀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언제 그 하향 안정화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어떤 연준이 과연 경기의 어떤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어떤 시장의 흐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좀 답답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대한 경계 심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뭐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금요일 밤 11시에 발언 연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결국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제 긴축 기조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제공할 것인지 이러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7월 물가 지표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는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레벨 자체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그간 시장이 이제 배팅을 해가면서 안드렐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7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 또 매파적 성향의 어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결국에 좀 시장의 좀 기대 자체가 좀 앞선 것이 아니냐라는 좀 그 기대감이 좀 무너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에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가 내년 상반기 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뭐 FOMC 의사록이라든가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결국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인상 기조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에 어떤 무게를 싣는 어떤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어떠한 가이던스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안도렐리가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9월 FOMC 회의 이전에 8월 물가와 고용을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좀 뭐 가변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는 연준의 조금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어느 정도 경계 심리를 가지고 좀 투자를 좀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가이던스는 발표가 되지 않겠지만 시장의 앞선 기대를 제어하기 위한 매파적인 발언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